대부분의 아마존 투어는 나나이 항구에서 시작된다. 에이, 칼로스, Bueno, vamos justamente al río Amazonas, para ver justamente ahí la diferencia entre los dos ríos, entre el río Nanay y el río Amazonas. El río Nanay tiene un color medio oscuro, casi verdoso, el río Amazonas totalmente marrón, dos colores diferentes. 배를 타고 조금 더 가니 가이드의 말대로 강물의 색깔이 확연히 달라지는 곳이 나타난다. 짙은 색의 나나이 강과 갈색의 아마존 강이 합류하는 곳이다. 아마존을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페루 사람들도 꽤 많다. Su bienvenido. ¿Cómo está, papá? Su rejuvenecimiento. Solo contigo, hermano. 숙소인 로치 관리인이 아마존의 음료로 환영 인사를 해준다. Lochi는 대부분 아마존에서 나는 식물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다. 아마존 야생동물들이 있다는 동물원으로 가는 길. Se ponen ahí en agua, se le hierve y se come como papa, realmente, ¿no? 아마존은 어딜 가나 먹을거리로 넘쳐난다. 원숭이 한 마리가 여행객의 가방을 열고 직접 과일을 꺼내간다. 아주 똑똑한 녀석이다. 아마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류 마코 앵무새. 화려한 몸의 색깔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아우로라? 아버리에테? 아우로라. 아우라. 아우라. 올라. 아우라. Mentiroso, corazón mentiroso. 나무 위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나무 늘보도 있다. 항상 얼굴은 묶고 잠을 자거나 움직임이 거의 없는 동물이라는데 이 녀석은 얼굴도 잘 보여주고 이쪽 저쪽으로 꽤 많이 움직여준다. 남미 지역에서 사는 두더지과 동물 타피르. 길쭉한 얼굴이 특이하다. 아마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물 아나콘다. 이 아나콘다는 길이가 약 4.5m,
몸무게는 60kg쯤 된다고 한다. 아나콘다는 순식간에 상대를 휘감아 숨통을 멎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녀석이다.